네네. 오늘 어떤 테마가 집중적으로 분석이 될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마 나와주세요. 뾰로롱. 아, 안전자산. 어제도 안전자산을 좀 봤었잖아요, 마술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SVB 사태 때문에 안전자산, 그래서 제가 전일 또 이제 안전자산 관련주 중에 금 관련주로 해서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금일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이제 비트코인 관련으로 해서 또 종목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다시 한번 그래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안전자산 관련해서 이제 엘컴텍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엘컴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또 비트코인 관련 주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엘컴텍인데요. 이제 엘컴텍은 제가 전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급등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기법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도 해당이 됐는데 이때는 제가 이제 앞산이 좀 더 많았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유예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제 거래량이 제 전일 저의 기법에 대해서 들어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전일 이제 지금도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매매로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제가 러프하게 이제 대략적으로 한 1,250원 부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 부근에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고 있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재료 때문에라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이제 개인 매매를 이제 왜냐하면 이게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가격대가 한 1,450원 부근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근으로 해서 아마 돌파 매매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매매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SVB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거래량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되겠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수익 매매자,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고 하게 되거나 그리고 여기다 많은 비중을 실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 모멘텀은 뭐 금 관련주로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몽골 지역에 탐사권을 이제 보유를 했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지금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 안전자산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어제도 짚어주셨던 엘컴텍이 오늘도 20% 넘게 급등을 하고 있다. 다만 비중은 좀 많이 싣지 말자라는 관점을 알려주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다음 테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테마 앞서서 힌트를 좀 주셨는데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비트코인이 금일 굉장히 좀 이슈가 있었죠. SVB 사태로 인해서 안전자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그쵸. 하기에는 조금 왜냐면 급등락이 워낙 심하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뱅크런 사태로 인해서 그 돈을 바로 인출을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이러한 소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셀럽이라고 하죠. 그쵸. 이제 옹호론자들은 오히려 이런 은행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비트코인 특히 이제 비트코인이 장중에 14% 뭐 이게 이제 기준을 매기는 이제 시간대가 다른데 이제 미국 기준으로 해서는 약 14% 이상 급등이 나온 부분으로 해서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뭐 이제 비덴트 같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비덴트입니다. 그래서 비덴트는 뭐 빗썸 관련으로 해서 다들 알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간략히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로 해서 이제 비덴트인데요. 제가 이제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다음으로 해서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1월 달이죠. 요 1월 달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때도 거래량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일단은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많은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 기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고 그래서 조금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요. 일단 제가 좀 이따 기법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때도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차트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2,500만 주예요. 이 당시에 거래량이 2,500만 주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기법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앞으로 생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종목이 갈 것 같은데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의 바로 미터라고
바로 밑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제가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이 당시에 아마 약 5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증가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저라면은 관심 있게 지켜봤을 거고 실질적으로 매매가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는 2,500만 주가 1월 달에도 많이 부족했다라는 부분. 다시 말해서 현재 지금 안전자산 관련으로 해서 지금 현재 많은 이제 하락에서 9% 이상의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한참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미 많은 거래량과 5,000원, 500원과 5,000원 부근에서 급등락이 호가창이 빨라지면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게 되겠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안전자산 관련주로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지금 비덴트를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좀 더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안전자산 관련주들 앞으로도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 기준 관점에 제가 전일 금 관련주, 안전자산 관련주로 엘컴텍과 IT센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IT센보다는 엘컴텍을 먼저 강조를 드린 이유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이제 부합이 됐다라는 건데 차후에도 이런 종목 발생이 되게 되면 제가 또다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시청자님들의 이러한 이제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이런 종목들 제가 맛을 부려서 많은 수익 드릴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일단 테마 두 가지 살펴봤고요. 잠시 후에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 테마 중에는 비덴트가 10%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으로 살짝 대체 수요식으로 몰려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점프하는 현상, 여기에 따라 관련주 일부 상승이 나오는데요. 다른 주식들은 조금 변동성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관련주 조금은 관망 역할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테마 술 한번 여쭤볼게요. 자, 다음 테마는 뭘까요? 보여주세요. 뾰로롱. 다음 테마, AI군요. 안 그래도 저 이거 궁금했는데요, 마술사님. 네네. 오늘처럼 또 눌리는 장에서 저는 AI 종목을 그동안 안 갖고 있어서 너무 박탈감을 느꼈었거든요. 네네네. 좀 접근해봐도 좋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접근해봐도 되는 종목들이 있고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무래도 종목 선택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 일단은 이스페타시스로 해서 이제 관련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 계속 종목들 찾아보고 있으니까 이러한 종목들 이제 눈여겨 보셔가지고 제가 끝까지 이제 또 시청해 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제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금일 제가 오늘 AI 관련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이제 브리지텍이라는 이제 종목입니다. 그래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금일 약 고가가요 지금 대략적으로 한 17% 이상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브리지텍이 그리고 AI 주들이 지금 약간의 개별주 다시 말해서 테마로 해서 일제히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지금은 약간 좀 차별성을 두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가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AI로 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MS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16일이죠. 16일에 이제 챗GPT를 4.0을 이제 공개를 한다라는 이제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지금 AI 관련주들, 그 다음에 챗GPT 관련주라고 보셔도 됩니다. 챗GPT 관련주로 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저 역시 오픈 AI로 해서 많은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오픈 AI로서 챗GPT를 활용을 하고 있는 건 바로 3.5버전이죠. 3.5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검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년 전에 이제 발표를 내놓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챗GPT 3.5 버전은 2년 전에 내용만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이제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은 이제 루머에는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실시간으로까지 응용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텍스트나 이러한 부분들 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화로까지도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해서 AI 관련주들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브리지텍 다시 차트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이제 오지 않았나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해서 종목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러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 차트를요. 이렇게 보시게 되게 되면 이미 지금 전고점인 부분을 지금 오히려 돌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는 양날의 검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사실 적어도 됩니다. 거래도 되는데 단기간에요. 지금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어요. 대략적으로 4,000원, 5,000원 부근에서 약 3배가 올랐습니다. 약 3배가 단기간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 정도 좀 되실 것 같으신가요? 우리 앵커님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브리지텍이요? 네네. 3천억 원? 3천억 원? 네. 3배가 올 거면 전에는 이제 1,000억 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시겠네요. 예.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근접은 하시는데 네? 지금 2천억도 채 되질 않습니다. 아. 3배가 무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 되게 다시, 작은 종목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벼운 종목들이 보통 이렇게 많은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하락을 하게 되면 정말 많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리스크가 좀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그다음 챗GPT로 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이제 음성 인식에 대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생산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앞으로도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주가 위치가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주가가 좀 하락이 나오게 되게 되면 오히려 다시 진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님도 찾아뵙고 그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자 이러한 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